레벨 3 1분 볼게요. 자, 공차가 자연수다. 요게 생각보다 중요한 포인트. 자, 이게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 되는데, A라는 애가 AK라는 수열을 했건데 뒤에 거 안 쓸게. 대신 항이라고 써있는데 요것만 쓰자. 얘가 여기 사이에 있대. 이렇게 몇 개인지 몰라. 이걸 보고서 개수를 알 수는 없어. 그래서 여기에다 그냥 개수는 모른다라고, 개수 모름이라고 써놓는 게 좋아요. 개수 모름. 자, B는요, 대신에 BK라고 해놓고 B의 수열의 항을 다 모아놓은 건데, 여기서 K는이지. K는이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그 여긴 10개 항이 있는 거야. 대신 범위를 몰라. 이게 둘의 차이점이야. A에는 뭐 개수를 모르지만 범위를 알고, B에는 개수는 10개지만 범위를 몰라. 오케이? 생각보다 이 차이가 커요.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AN과 BN의 공차 각각, 여기는 D1이라고 하고 여기는 D2라고 해요. 공차. 대신 얘네 둘 다 뭐? 자연수.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라고 하는데 여기다가 적을게요. 밑에다 좀 쓸게 있어서 가. 자, 다섯 번째 항이랑 얘 다섯 번째 항이 3이래요. 이렇게. 그 다음에 나. 뭐라고 했냐면, 요게 생각보다 중요하죠. 이거의 개수랑 B차 A의 원소의 개수가 같아요. 그럼 생각해봐. 아니, A 이렇게 벤다이어 그림을 그렸어. 근데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거랑 개수가 같대. 근데 여기 10개 있다며. 그러면 여기 5개. 여기 5개 있겠지. 이렇게. 괜찮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자, A의 등차 수열이 있고 B의 등차 수열이 있는데 A 교 B 안에도 그러면 등차 수열이 있겠죠. 요거 이해돼?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선생님 예를 들어줄게. 예를 들어서 A가 뭐 이런 애야. 뭐 1, 3, 5, 7, 9, 11, 13 이렇게 간다고 쳐. 저 조건 만족 안 해도 돼. B가 이렇게 되는 거야. 3, 6, 9, 12, 15 이렇게 간다고 쳐. 이렇게. 그럼 C는, 그러니까 A 교 B는 뭐가 되는 거야? 3, 9, 15 이렇게 가는 거지. 이런 식으로. 맞아? 그럼 얘도 등차잖아. 이해했어요?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지. 조금 더 다른 예를 들어볼까? 아, 상관없어. 자, 그런 다음에 봐봐. 그럼 여기에 등차 수열의 공차를 D라고 하면, 얘는 D1과 D2의 공배수 중에 하나겠지. 맞아. 위에 거 공차 얼마야? 2지. 여기 3이거든? 여기 6이잖아. 이런 식으로. 이해했어요? 됐나요? 그럼 이제 얘가 뭐냐에 따라서, 요 공차가 뭐냐에 따라서 얘가 결정이 되는 건데, 자, 거기 뭐라고 했냐면, 다섯 번째가 3으로 갔다 그랬단 말이야. 그럼 적어보자고, 이렇게. 자, A1, A, AN이 있어. 아까처럼 A1, 2, A3. 여기 앞에 솔직히 상관없는데, A, 5, 얘가 3이래. 3, 얘가 B, 5. 이렇게. 그래서 A, 6, A, 7, A, 8. 일단 몇 개만 더 적을게. 이런 식으로. 여기 더 적을 수 있어. 개수가 뭔지 모르니까. 근데 B에는 이렇게 B1, B2, B3, B4 갖고 B6, B7, B8, B9, B10에서 끝나. 이렇게. 딱 10개밖에 없어. 이렇게. 맞지? 어허, 눈을 뜨시오. 이러다가 중요한 거 다 놓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잘 봐.
잘 봐. 일단 D를 가져갈 건데 D가 자연수라. 얘도 자연수겠지? 공부했으니까? 그러면 첫 번째 그냥 지나가는 걸로 할게. D는 절대 1이 될 수 없어. 왜? D가 1이 되면 얘도 1이고 얘도 1이어야 돼. 그럼 다섯 개가 넘어. 공통 부분이. 이거 내가 얘기 안 해도 되지? 다시 한번 얘기한다. D가 1이면 얘가 1이고 얘가 1이야. 이 얘기는 D1도 1, D2도 1이라는 건데 이러면 N의 A, 교, B의 원소의 개수는 무조건 다섯 개보다 많아져. 맞지? 여기서 숫자만 넣어봐. 야, 4, 5, 6, 7, 8, 9, 2, 1, 2, 1, 3, 4, 5, 6, 7. 넘어. 무조건 넘어. 안 돼. 이해했어? 좋아. 그 다음에 2번. 자, D가 만약에 2라고 하자고. 여기다가 원래는 등으로 쓰는 게 맞는데 여기 안 된다고. 이렇게. 그지? D가 1일 때 안 된다고 얘기한 거야. 어허. 풀었어 이거? 안 들어도 돼? 그냥 넘어갈까? 절대 아니야. 얘가 제일 어려워. 이 세 개 중에. 아닌가? 아무튼 얘가 제일 어려워. 내가 보기엔 제일 짜증나. 여기서 어렵다고. 봐. D가 2야. 얘도 안 돼. 왜 안 되냐면 여기서 얘들아 생각해봐봐. 이게 다 따져줘야 되거든. D1이 1이고 D2가 2일 때. D1이 2고 D2가 1일 때. D1, D2가 전부 다 2일 때. 이렇게. 해보면 안 돼. 해볼게 내가. 요거 한번 해볼까? 요게 1이면 여기다 이렇게 써보는 거야. 봐봐. 위에게 1이잖아? 여기가 1, 2. 이미 걸렸어. 왜? 야, 1보다 크다는데 여기 안 되잖아. 공차가. 그지? 안 돼. 앞에가 이게 있는데. 안 돼. 선생님 얘기 이해했음? 저기요. 듣고 계세요? 듣고 계신 거죠? 자, 그리고 2일 때도 솔직히 다 안 되거든? 이게 2씩 커지는 건 거다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 마이너스 나온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따지면 다 안 돼. 이렇게 따지면 다 걸려. 자, 그래서 우리는 뭘만 신경 쓸 거냐면 이 뒤에만 신경 쓴다고 생각했을 때 봐봐. 2여도 안 된단 말이야. 이게 됐지? 선생님 얘기 무슨 얘기인지? 어? 그치? 자, 이해가 되셨죠? 선생님 얘기가 뭔 얘기인지? 여기까지는? 오케이? 그래서 여기 있는 것도 다 안 됩니다. 돼요? 좋아요. 그러면 봅시다. 자, 결국에는 이제 세 번째 해서 우리가 D가 3보다 크거나 갈 거거든요. 3을 해도 돼. 3도 안 돼. 해보면. 해봐봐. 안 돼. 근데 요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그러면 잘 봐. 잘 보세요. D가 3 이상이면 D가 3 이상이면 여기 있는 원소는 여기 있는 원소는 절대 여기에 못 들어가지. 그지? D가 3 이상이야. 그러면 여기 안에 못 들어간다고. 교회. A, 교, B에. 자, 다시. 집중하세요. A, 교, B에 3이 여기 다섯 번째 있잖아. 교집합이잖아. 여기는 3보다 크거나 같대, 공차가. 어? 그럼 만약에 여기 1이 있다고 상관없고 여기도 3이 있어 상관없는데 여기 3이면 여기 만약에 여기가 3이잖아? 그럼 여기에 공차 3이 얘가 0이야. 여기 마이너스 3이야. 이런 식으로 갈 거란 말이야. 공차가. 이쪽 밑에가 3이면. 이해했지? 그럼 여기는 1보다 큰 애들이 들어가 있다며. 이렇게 크거나 같다가 들어가 있다며. 어? 그러면 여기랑 여기랑 겹치는 게 없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이 얘기는 A 교비에 최소 원소가 3이다라는 얘기야. 다시 이렇게. 3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 적어놔. 자, 그 다음에 공차를 구할 거야. 잘 봐. 이제 또 하나가 생겨. 그러면 A 교비가 집합을 만들 건데, 여기 3으로 시작하고, 여기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거야, 이렇게. 저 완성할 거야, 이제부터. 자, 근데 얘들아, 잘 봐. 끝을 보자고. 끝에 보자. 3이 다 크지? 그러면
여기에 있는 끝에 있는 마지막 겹치는 이 마지막 원소 있지. 여기에 들어가는 애. 여기 들어가는 애는 20을 넘길 수가 없지. 왜냐하면 얘도 A에 있는 원소여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쓸 거야. 아, 공차가 3이 D램에 여기다가 이렇게 써보는 거지. 아, 오케이. 여기다가 3 플러스 D, 3 플러스 2D, 3 플러스 3D, 3 플러스 4D로 결정을 해보도록 해. 그러면 이 3 플러스 4D라는 녀석은 20을 못 넘지. 이렇게. 하지만 그 다음 녀석인 5D는 20을 넘어야지. 그래야 여기까지만 다섯 개가 들어가지. 왜?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여기는 제한이 20까지고 여긴 개수가 다섯 개이기 때문에 여기 아직 하나 더 있단 말이야. 얘랑 마지막하고 겹치면 어떡해. 그럼 여섯 개가 되는 거죠, 원소가. 이해했어? 다시. 그래서 이족국이 내가 아까 얘기했던 거야. 여기는 개수를 모르고 여기는 끝을 모른다라고 얘기했던 게 그거야. 아니야. 여기는 개수를 모르고 여기는 끝을 알고 여기는 제한이고 제한이 없다는 얘기야. 그 얘기야. 다시! 이렇게 되는 거 맞지? 다섯 개니까. 근데 여기 있는 건 A에도 원소에 있어야 되니까 20을 못 넘지. 근데 20을 넘는 것도 하나도 있을 수 있잖아요, 선생님. 근데 걔가 그럼 여기 있으면 어떡하냐는 거야. 여기 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하나 더 있단 말이야. 쟤랑 마지막 거랑 만나면 안 되잖아. 이해했어? 그래서 마지막에 넘으면 안 된다고, 얘를. 오케이. 됐죠? 그래서 요 원소는 A 없는 거야. 됐지? 그래서 원래는 진짜 태박히 다 해봐야 되더라 이거 중간중간에. 그럼 여기서 D를 구하면 D가 넘기고 4분의 17 이렇게 되고 여기가 넘기면 5분의 17 이렇게 돼. 따라서 뭐밖에 없냐? D는 4야. 4밖에 없어. 자연수니까. 자 이제 다 왔어. D가 4래.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뭐야? 자, 봅시다. 구해야 되는 거. 순서상 이렇게 되잖아. 그럼 봐봐. 만약에 D가 4라는 걸 우리가 알았단 말이야. 그럼 우린 또 뭘 해야 되냐면 이렇게 찾아야 돼. D1, D2. 얘가 4가 나오려면 이렇게 1하고 4, 2하고 4, 4하고 4, 4하고 1, 4하고 2. 이렇게 다섯 개가 있어요. 다 답이 될까? 라는 건데 원래 이것도 얘들아 다 집어넣어야 돼. 미안하지만. 근데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야 될 게 하나 있지. 잘 봐. 만약에 D2가 4가 아니잖아. D2가 4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 1, 2를 잘 봐. 여기 1, 2. 1, 2. 여기가 1이면 여기 1이면 여기가 3, 4, 5, 6, 7, 8이야. 그럼 여기는 원소 없어. D가 4라며. 여기서 적어 봐봐. 여기 7, 봐봐. 4식이니까 11, 15, 19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가 1이면 그 원소가 안 나와. 왜? 여기서 이렇게서 끝났단 말이야, 얘들아. 자, 2면 3, 5, 7, 9, 11, 14. 안 나와. 그래서 무조건 맨 마지막에는 4가 들어가야 돼. 근데 여기는 뭐여도 상관이 없어. 왜? 저기는 개수가 20까지니까 숫자가 결정되어 있지 않거든. 어차피 겹치는 것만 찾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게 답이 3개야. 그래서 이거 넣어봐야 돼. 케이스를 저기다. 요게 D2가 1일 때, D2가 2일 때라고 해서 여기에 요 두 개의 원소가 들어가지 않아. 오케이? 그래서 안 돼. 이게 진짜 어려운 거야. 왜냐면 D를 찾아야 되지. 나머지 그 전에 D가 되는지 안 되는지 다 확인해야 되지. 선생님이 지금은 답을 알고서 얘들아 넣어보니까 안 된다? 넣어보니까 안 된다 하지만 니네가 처음 이 문제 풀 때는 뭐 해야 되냐면 다 넣어봐야 돼. 처음에. 선생님처럼 이렇게 적어놓고 넣어보고 지우고 넣어보고 지우고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처음에 뭐가 중요하다고? 이 조건이 중요해. 위에 거는 개수를 모르는데 제한이 있다. 밑에 거는 개수를 아니까 제한이 없다. 이게 중요한 거야. 이거. 저 포인트를 가지고 풀지 못하면 이 문제는 솔직히 진짜 되게 어려운 문제다. 엄청나게. 그럼 우린 이 문제에서 가지고 올 수 있는 포인트는 뭐다? 뭘 것 같냐? 공차. 공차의 교집합을 했을 때 성질.
요거. 요건 무조건 항상 웬만하면 잘 나오거든? 근데 이제 어려운 문제에 껴있으니까 니네가 헷갈리는데, 요렇게, 요렇게 되는데, 교집합을 구할 때는 공차를 만약에 묶는다라고 하면, 여기 공배수 갖다 쓸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 공배수가 나왔을 때 두 케이스는, 이렇게, 2면 이렇게 나오고, 4일 때 봐봐. 4일 때 이렇게 나온다라는 사실을 니네가 기억을 해야 돼. 이해했어? 요런 포인트가 사용될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집합을 어떻게 써먹을 거냐, 라는 거. 아까도 얘기했지? 세로사 지금 뭐라고 있다고? 케바케를 하고 있어. 계속 케바케 움직여. 계속. 계속. 하나 더 풀어도 돼? 괜찮겠어? 하나 더 풀어도 될까? 자, 여기 지울게요, 왼쪽. 되게 어려워, 생각보다. 지금 졸고 있는데? 3-2. 뭘까요? 자, 정신 차리고. 3-2 볼게요. 자, 첫째 항이 정수고요. 첫 항이 정수고요. 모든 항이 유리수. 항이 유리수다라고 했다. 등차. 여기도 등차네요. 등차가 생각보다 많이 나온다. 등류보다. AN에 대해서,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자, 여기에서 BN을요, AN 더하기 AN 플러스 1이라고 했어요. 그럼 질문, BN은 등차야? 등차야? 그렇잖아. 만약에 얘를 A 플러스 N-1의 D라고 했으면, 얘는 A 플러스 N-1의 D 더하기 A 플러스 ND가 되나요? 잖아요. 그래서 묶을 수 있어. 이렇게 뭐 EA 하고 D 어디 갔냐? 플러스 여기는 뭐 N-1의 ED 하고 이렇게 플러스 D 한 번 더 해주면 되나? 이런 식으로 결정하면 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충분히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냥 적어놓을게요. 그러면 여기 공차가 D면 여기의 공차는 이 녀석이죠. 두 배가 된 거지. 두 개 더 있으니까. 기억하시고. 자,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좌표 평면에서 BN이라는 애 N, AN 결정하고요. 그 다음에 QN이라는 녀석을 N, BN으로 결정했어요. 이렇게. 그런데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셀 AN과 BN에 대해서 B10의 최대와 최소를 구해달라 라는 얘기죠. 자, 조건이 이거예요. 두 번째 거에서 첫 번째 거 빼면 얘가 뭐예요? 얘가 공차야. 공차가 양수래. 이렇게. 맞죠? 나. 자, 10이 아닌 모든 K에서, 이게 중요하거든. 10이 아닌 모든 자연수 K에 대해서 각 P, 12, Q, 10 하고 Q10 맞지? Q, K를 했는데 얘가 2분의 파이래. 이렇게 결정이 됐대요. 저게 무슨 얘기일까? 라는 거죠. 질문이 하나 있어. 잘 봐. 어찌 보면 우리가 이차함수, 아니 등차수열의 합을 할 때 이차함수라서 이렇게 곡선 넣고 점점점점점 찍었지. 그러면 일반항은, 등차수열 일반항은 1차지. 직선이야, 직선. 그지?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AN이라고 하면 dn에 a-d 이렇게 쓸 수 있고, 방금 여기 쓴 것처럼 bn이라고 하면 edn에 몰라 ea 플러스 d 형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맞아요? 그럼 쟤를 내가 이렇게 그려보려고 해. 그럼 봐봐. p12가 있네. p12라는 좌표는 12, a의 12지. 이렇게. 그 다음에 q10이라는 녀석은 10, B에 10이지, 이렇게. 이런 건 아니야? 맞죠? 괜찮아? 내가, 일단 아무데나, 여기 N이 10이라고, 여기 10이라는 좌표를 찍게, 12 좌표를 찍고, 여기다가, 몰라, 뭔지 모르겠지만, D가 양수니까 양수 이쪽일 거 아니야? 오른쪽일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밑에 있을 수 있어, 상관없어. 여기가 P10이야, 이렇게. 그럼 여기가 N이 10이면,
B10이 얘보다 위에 수도 밑에 수도 상관없거든? 근데 만약에 이제 이 위에 있다고 칠게요. 여기다가 그냥 대충 그려서 선생님 여기가 Q10이야 이렇게 됐다고 쳐. 근데 QK라는 게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 2분의 파이가 되는 건데 모든 K's 다 된다며. 근데 얘가 뭐야? 요 좌표가 뭐야? BN이라는 게 어떻게 찍혀? 직선으로 찍힌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요렇게 하고 요렇게 그었을 때 여기가 직각이 되게 되는 거고 요 위에 아 여기가 Q9 여기다가 Q8 여기 Q7 이렇게 Q11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똑같을 때니까 여기가 Q12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야. 짜짜짜 이렇게 된다고. 왜? 직선이잖아. 여기를 N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될까요? 그러니까 10은 뺀 거야.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런데 질문. 그럼 얘 기울기 뭐야? 써 있잖아. ED야 ED. ED. 맞지? 괜찮아? 여기까지? 그럼 P12, Q10의 기울기는 좌표로 구할 거니까 해보자. 저 녀석의 기울기는 이걸 거 아니야. 아, 이렇게 뺄까? 2분의 A12 빼기 B12. 어! 이렇게 되겠지. 왜? 수직이잖아. 이해 안 되면 다시 물어보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자, B10이 뭐야? 이거야. 그래서 여기가 A12 빼기 A10, A12를 뺄 거거든, 이렇게. 근데 A12에서 A11 빼면은 D 나오지.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A10 더하기 D가 나오는데 얘가 마이너스 A9지. 이렇게. 잘 따라왔나? 그래서 얘가 2분의 마이너스 A 플러스, 아니지. 마이너스 8D가 되나? 이렇게 될 거야. 묶자, 이렇게. 얘가 마이너스 2D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다시 여기 계산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잘 보세요. 지금 선생님이 무슨 계산을 하고 있는지 보세요. 잘 따라오셨나요? 얘에서 얘를 뺐더니 D가 됐고요. 요거를 이렇게 생각, 마이너스 A10 빼기 D를 한 거야. 그럼 D를 뺐으니까 아홉 번째 항이 된 거잖아. 이게 여기 넣은 거야, 아홉 번째 항. 마이너스 마이너스 D, E 딱 하면 A 플러스 8D가 D분의 1이고. 아, 귀찮게 됐네. 8D 제곱 더하기 AD 빼기 1은 0이 되는 거지. 이렇게. 귀찮게 됐어.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솔직히 선생님 여기서 딱 막혔어요. 아, 뭐야? 왜 안 떨어져? 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에 뭐가 있냐면, 아, 정수다.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D를 구했어요. D는, 뭘로? 그대 공식이지, 뭐. 16분의, 마이너스 A, 뿔마, 루트, A 제곱, 빼, 32. 이렇게 되죠. 근데 아까 D가 뭐라고? 아니, 전체 항이 뭐라고? 유리수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소한 조건 하나하나 때문에 문제를 못 푸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D가 얘가 이거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얘가 완전 제곱식이어야 된다는 얘기지. 이게 짜증나더라고. 그래서 A제곱 플러스 30이라는 게 어떤 수의 제곱이야? K 있냐? K 없지. K의 제곱이라고 하자. 그래야 이 루트가 벗겨지고 여기서 D가 유리수가 나와야 A가 정수고 아, 아무튼 그렇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넘겨. 그래서 k 제곱 빼기 a 제곱. 다시 얘기하면 이렇게 k 마이 k 뿔 a가 32가 되는 a가 뭐 정수잖아. k도 정수잖아. 그래서 루트 벗겨줄 거 아니야. 왜 a 제곱이 정수인데 여기서 유리수가 나왔어? 정수가 아니라 유리수가 나왔어? 안 나오지. 이제부터가 시작이야. 이게 되게 짜증나. 아까 내가 뭐라 그래서 수열 시작할 때? 케바케야. 자, 1 곱하기 32. 2 곱하기 16. 4 곱하기 8. 8 곱하기 4.
16 곱하기 2, 32 곱하기 1, 이렇게 다 하셔야 됩니다. 음수는 안 나올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여기서 이건 안 돼. 왜냐면 얘네 얘에서 얘를 A가 정수거든? A에서 얘를 빼면 31이야. 2로 나누면 A가 정수가 안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둘 다 짝수여야 돼. 그래서 여기 안 되고 여기 안 돼. 이렇게. 그럼 이제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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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를 구할 거야. 근데 여기서 K 구하고 A 구하고 이렇게 해보자. 그 다음에 얘들아 A를 여기다 넣어서 B도 구해야 돼 얘들아. 짜증이 좀 날 거야. 선생님이 푼 걸로 해도 되는데. 아니 해봐. 어떻게 하라고? 얘에서 얘를 빼고 나눠. 아니지. 일단 얘네 둘이 더하고 2로 나눠. 그럼 여기가 얼마야? 9. 이렇게 되지. 여기는 7. 이렇게 되지. 둘이 더하고 2로 나눠. 여기 6. 이렇게. 그럼 얘가 2. 이렇게 되고. 둘이 더하고 2로 나눠. 여기도 6. 인데, 여기 마이너스 2. 여기도 9. 인데, 여기 마이너스 7.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내가 그냥 써놓은 걸로 할게. 저것도 구찬 어디 갔지? 그래서 저게 이렇게 나와. D가 8분의 1, 그 다음에 4분의 1, 2분의 1, 1 이렇게 나올 거야. 아마. 내가 이렇게 나와. 이렇게 나와. 이렇게 돼. 그런 다음에 얘들아 미안한데 또 해야 돼. 뭘? 이 D랑 A를 집어넣어서 뭐고 하는 거냐? 최대값 최대값 구해야 되잖아. 뭐해? B10에. B10이라고 하면 A10 더하기 A11이라서 A 플러스 9D에 A 플러스 10D를 합니다. 그래서 얘가 2A 플러스 19D를 하죠. 그래서 요때 요렇게 나왔을 때에 B10을 구하시고요. 요렇게 나왔을 때 구하시고 요렇게 나왔을 때 구하시고 요렇게 나왔을 때 구하셔야 됩니다. 선생님 여기서 안 했어. 찾아 여기서 어디 내가. 짜증 못하겠더라고. 여기까지도 왔는데 내가 이걸 또 해? 막 이러면서. 어차피 다 계산하면 나오는 거긴 해요. 뭔 얘기인지 이해했지? 그러니까 봐봐. 여기 결국 케바케야.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가장 어려운 데가 어디였냐면 난 여기였어. 여기까지는 할 만했거든? 여기서 이렇게 넘어갔... 야 여기서 이거를 할 생각을 어떻게 하냐는 거지. 근데 이제 니네는 그 생각을 해야 돼. 아 여기까지 왔으면 조건으로 뭔가 케바케로 넘어갈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케바케를 구하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짜증날 거예요. 엄청. 각을 일단 직선에 등차 수열을 직선으로 사용했다는 것도 한 가지 포인트. 기울기랑 이것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 더 해도 돼? 마지막 3, 다시 3까지 하고 싶까? 그게 낫지 않겠어? 잠 좀 깼어? 어제 왜 오래 걸렸는지 알겠지? 어제 이거 질문 거의 두 개였어. 그러니까 오래 걸렸지. 오늘은 양호하네. 양호. 자, 3번에 3, 레벨 3에 3번 보자. 자, 첫째 항이 정수고요. 이것도 다 써야 돼. 쫙 다 써야 돼. 얘가 얘가 마지막에만 오래 걸린다. 얘 들어, 잘 들어. 이해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 자, 첫째 항이 정수야. 여기도 정수야. 모든 항이 서로 다른 등비 수열이야. 그게 중요해. 등비. 그래서 일반항 ANL A 곱하기 일단 아래 M-를 적어놨어. 적어놓고 전부 다 다르다라고 돼 있고 A 나눈 N은 어떻게 돼 있냐면 얘를 제곱할 거야. 근데 항이 딱 10개만. 10개까지만. 개수 정했다. 그리고 B라는 애도 할 건데 이번에는 마이너스 1에 K제곱에 AK를 해서 구할 거야. 똑같이 항이 10개. 이렇게 해서 구할 거야. 근데 A의 원소를 차례대로 해서 할 거고 그래서 A의 원소를 적을게. 위에 A의 원소는 이렇게 될 거야. 자, A 제곱. AR의 제곱. 제곱. 이렇게 가는 거지.
그래서 맨 마지막이 a제곱에 r에 이렇게 되겠 거야. 마지막에 18제곱. 그 다음에 그 전에 게 a 몇 개만 더 적을까? 점점점 a제곱에 r에 16, a제곱에 r에 14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 정도 적을게. 좀 부족할 수도 있는데 일단 자 b를 적을게. 얘는 이렇게 되거든? 마이너스 a 처음에. 그 다음에 ar. 마이너스 ar의 제곱. ar의 세제곱. 이렇게 같이. 그래서 맨 마지막에가, 짝수, 홀수니까 ar의 9제곱. 그 앞에가 마이너스 ar의 8제곱. 그 다음에 그 앞에가 ar의 7제곱. 이렇게 되어요. 이런 식으로. 괜찮아요? 이렇게 적었어. 근데 이제 뭐가 큰지 몰라. 왜 몰라? a도 몰라. R도 몰라.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거기 보면 자 맨 위에 뭐라고 써 있었어? 모든 항의 서로 다른 등비수를 했기 때문에 요건 확실해. R은 절대 0이 아니고 뿔마인이 아닐 거야. 이렇게. 그지? 저렇게 되면 같은 항이 생겨. 맞나요? 요건 딱 처음에 적어놓으시고 이렇게. 그래서 R을 분류할 거야. 어떻게 분류할 거냐면 이거는 이제 우리 이과니까 어제는 얘기 못했지만 등비급수 계산할 때처럼 분류합니다. 대신에 이렇게 나눌 거예요.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 크고 r이 0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0보다 크고 r이 1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r이 1보다 클 때 이렇게 나눌게요. 이런 식으로 네 파트. 저거 0, 마이너스 1 이렇게 딱딱딱 자르니까 저기 네 파트 나오잖아. 근데 여기서 우리는 지워야 될 게 두 개 있습니다. 뭐냐면 얘네 둘 지울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R이 양수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R이 양수야. 얘들아 이거 할 때 선생님 포인트 하나 줄게. 보통 우리는 풀 때 선생님 그냥 양수야 하고 여기다 집어넣잖아. 니네는 숫자를 넣어. 그게 좋아. 그러면 잘 보세요. A가 뭔지 모르겠지만 A가 뭔지 모르겠지만 R이 이렇게 되면 여기는 공비가 뭐가 돼요? 아 조건 아직 다 안 적었구나 선생님. 잠깐만요. 조건 하나 적어야 돼. 뭐라고 돼 있냐면 이거 있어요. A2분의 A, 알파1, 알파2분의 알파1이 얘가 가로 괜히 했대. 베타1의 제곱이랑 같고요. 그 다음에 베타2가 8이어야 돼요. 이렇게. 이게 조건이 되게 중요한 거야. 근데 이거요. 베타1 더하기 베타2 분의 알파1 빼기 알파2가 4다. 요 조건이 생각보다 되게 중요한 이걸로 가지고서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R이 0보다 커요. 그러면 첫 번째에서 알파2 분의 알파1은 이렇게 나오겠죠. R제곱이거나 또는 R제곱분의 1이 나옵니다. 어때요? 맞죠? 왜? 그렇잖아. 얘네 둘이 제일 크던가 얘네 둘이 제일 클 거니까. 이해되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A가 뭐든 왜? A가 뭐든 A제곱 돼요? 근데 베타가 중요하거든? 얘들아 베타2분의 베타1은 뭐가 될 것 같니? 얘도 똑같아요. 이렇게 될 거예요. 이유는요? 이유는 얘네 둘이 클 수도 있거든. 얘네 둘이 클 수도 있고 얘네 둘이 클 수도 있어. 무조건 두 칸 뛰어야 돼. 부호가 바뀌잖아. 부호가 바뀌잖아. 선생님 A에 따라서 아니야 A 넣어봐. A가 양수여도 R이 양수면 부호가 바뀌어. A가 음수여도 R이 양수면 부호가 바뀌어. 맞지? 그럼 이렇게 나와. 그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무슨 일이 생겨?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이런 일이 생겨.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여기 제곱이랑 여기 제곱이 같아서 R제곱이 R의 4제곱이 되던가 R제곱이 R의 4제곱분의 1이 되던가 R제곱분의 1이 R의 제곱이 되던가 R제곱분의 1이 아니 4제곱이구나 R의 4제곱분의 1이 되죠. 그럼 다 근이 다 일리가
이렇게 가버려. 0만이면 0도 안 되지. 여기만 0 되지. 여기만 0 돼. 나머지 뿔만이야 다. 그니. 그래서 여긴 아예 안 됩니다. 이 두 개를 지우셔야 돼요. 이렇게. 이것도 선생님이 지금 그냥 해봤으니까 얘기해 주는 거지. 너네는 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방금 아까 뭐라고 해서 숫자를 넣어. 그냥 괜찮으니까. 아, 안 되네. 근데 숫자 넣어서 안 되는 걸 보여주는 게 되게 위험한 게 뭐냐면, 이 숫자를 넣었는데 안 됐어. 근데 다른 숫자를 넣어서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근데 보통 우리는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케바케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 넣어서 안 되면 안 돼요. 이거 이런 케이스. 보통 어떻게 넣어야 돼 대신에? 그치? A를 플러스 넣고 마이너스 넣고 둘 다 해봐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얘들아, 여기다가 A에다가 뿔마 1 넣은 거, 여기는 어차피 상관없잖아. 이렇게 적어놓는 게 좋아. A에다가 뿔마 1을 넣어. 근데 여기는 A에다가 1 넣고 A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는 거야. 다 적어놔, 얘들아. 이렇게 쫙. 그런 다음에 R을 집어넣으면 편해. 이해치 선생님 얘기. 오케이? 다시. 나중에 이런 문제 나오면 A는 뿔마 1 넣어도 어차피 다 1이니까 상관없잖아. 제곱이. 여기다가 1, R제곱, R, 여기 적으라고. 됐지? 그 다음에 여기는 뭐? 두 줄 적어놔. 이렇게 1 넣었을 때와 마이너스 넣을 때 쫙 적어놓으라고. 그럼 선생님이 얘기했던 요 얘기가 딱 그대로 나온단 말이야. 편하다고, 그러면. 이거 할 때 그렇게 해?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그래, 얘네 줄을 찾았어. 그러면 여기는 둘 다 A가 음수여야 돼. 무조건. 이렇게. Why? 얘 때문이야. 뒤에 두 번째 게 가장 크려면, 봐봐. 여기가 음수란 말이지? 어? 그럼 두 번째 게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도 있고, 뭐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도 있고, 요 전에 얘가 될 수도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럼 니네가 넣어봐. 이렇게 되면 무조건 얘가 나와야 돼. 왜? 잘 봐. 이제 해줄게. 봐봐. 그래서 여기 1번 케이스로 갈게. 여기 1번일 때, 여기 2번일 때. 선생님 아까 뭐라 그랬어? 안 되면 넣어보라 그랬다? 분명히 1번 R이 마이너스 1번 작아. 그 다음에 A는 음수일 때를 해보자고. 이렇게. 그럼 나 느 내가 얘기했잖아. 느라고. 여기다가 A가 마이너스 1인 걸로 다 통일해. 아니 해줄게. A가 1일 때 A가 마이너스 1이고. 자, 통일한다. 일단 다 적어볼게. 선생님이 여기다가 일단은 자, 여기는 어차피 1, R제곱, R의 4제곱, R의 6제곱, 그 다음에 R의 14, R의 16, R의 18, 이렇게 되지.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1, R, 마이너스 R제곱, 공비가 마이너스 R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가 R의 3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도 1이니까 R의 7제곱, 마이너스 R의 8제곱, R의 9제곱, 이렇게 되고, 여긴 마이너스 1 넣으면 이렇게 돼. 봐봐. 1. 여기가 마이너스 R. 보이니? 똑같이 공비가 마이너스가 된단 말이야.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가 R제곱 마이너스 R의 3제곱.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R의 7제곱 R의 8제곱 마이너스 R의 9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여기서 내가 뭐라고 했지? R이 음수야. 얘들아. R이 음수면 두 번째로 큰 게 누구야? 여기서 두 번째로 큰 거 찾아봐. 내 못 찾잖아. 이 케이스에서 찾아봐. 아래다가 모르면 얘로 아래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버려. 이렇게. 이렇게. 넣어봐. 밑에 거에 찾아야 돼. 얘 때문에. 그치? 그럼 마이너스 1이면 이쪽이 크겠지. 이쪽이. 이쪽이 커. 이쪽이. 맞아? 그럼 뭐야? 위에 거야? 밑에 거야? 이거지. 이거. 여기 양수야. 마이너스잖아. 그러니까 내가 무수라고 얘기한 거야. 이해했어? 이건 왜 안 돼요? 아까 내가 얘기했지. 이렇게 뛰어들고 이렇게 뛰어드는 건 여기서 안 된다고 그랬잖아, 내가. 이게 안 맞다고, 이게. 안 나온다고. 오케이? 선생님 이거 이해했어? 다시. 요 밑에 있는 거 왜, 요 위에 있는 거 왜 안 돼? 얘 다음에 얘일 거 아니야. 아니지. 얘 다음에 얘겠지. 그러니까 공비가 뭐가 되는 거야? R제곱이 되는 거라고. 열로 들어가잖아. 이 형태가 되잖아. 그럼 이거 깨지잖아. 안 된다고 내가 방금 얘기했잖아. 이해했지? 그러니까 케바케를 다 해봐야 되는 거야, 결국엔. 근데 이걸 지워.
이거 지워. 이제 쓰잘데기 없이 그냥 지워. 헷갈리잖아. 지워 이렇게. 지워. 미션. 지워. 대신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겠죠? 됐죠? 그런 다음에 오케이 구했어. 그럼 얘가 뭐 일단 여기서 이렇게 적어야 된다. 우선 저기다 A를 지웠지만 여기다가는 뭘 써야 되는 거야? 얘를 써야겠지. 그지? 그래서 뭐라고? 마이너스 A의 R의 8제곱이 마이너스 2인 거지. 이렇게. 아니지. 얘가 8인 거지. 이렇게 적어야지. 이렇게. 이건 얘인 거고. 나중에 지우세요. 순서만 정한 다음에. 이제 헷갈리면 안 돼. 지가 숫자 넣어놓고 이게 답이다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야.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 넣어야지. 여기다가. 근데 여기다 넣으면 나와. 똑같이. 계산됐으니까. 왜? 어, 됐죠. 여긴 한 칸, 여긴 두 칸일 테니까. 제곱이니까. 저건 이제 끝난 거야, 얘기가. 이해했어요? 좋아. 그럼 이제 이거 써먹어야지, 이거. 자, 구하자. 구하자. 그럼 알파1은 얼마야? 여기 위에서 찾아, 위에서. 알파1. R이 음수야. 그래도 얘 아니야? 맞지? 근데 위에 거 적으라고 했잖아. 얘가 A제곱에 R의 18. 알파2는? A제곱에 R의 16.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베타1이 써있잖아. AR의 9제곱, 베타2가 마이너스 AR의 8제곱. 이렇게 결정해서 갖고 와야 돼. 흰색에서 갖고 오는 거야! 노란색은 내가 대수 비교하기 위해서 적어놓은 예일 뿐이야. 헷갈리지 말라 했다, 분명히.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거 끝나고 지워버리면 될 걸 알게 그냥 싹 다. 근데 한 번 더 해야 되거든. 저 이번에서.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지, 내가. 그러니까 안 보고 하는 게 가장 좋기는 해. 딱 보자마자 아 저게 크게 이것도 크다 이것도 작다라는 걸 알면 확실하게 느낌이 오지. 됐나요? 저기 적을 거야. B1, B2. 저 이렇게 AR의 9제곱 빼기 AR의 8제곱 분해. 잘 봐. 여기 A제곱의 R에 여기서 A제곱의 R에 16을 뺄 거야. 근데 웃긴 건 잘 봐라. 밑에다 AR의 8제곱 하면 R 빼기 1이고 위에가 A제곱의 R에 18? 16. 해서 계산하면, 여기가 R제곱 빼기 1이다. 이렇게. 얘가 얼마라고? 얘가 그냥 가지. 이렇게 되는 거야. 잘 보세요. 여기 약분인데, 이렇게 약분. 샥, 여기 8. 근데 여기, 얘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8하고, 여기 약분되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얘를, 미안한데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A가 정수가 아니에요. A 정수라며. 그 얘는 아닌 거지 이 케이스. 자, 두 번째. 내가 약간 이랬잖아. 여긴 케바케 지옥이야. 자, 요거 할 거야, 요거. 여긴 케바케 지옥. 내가 선생님 처음에 거짓말처럼 얘기한 줄 알았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제 여기 또 두 개 비교해. 어디야? 이쪽이 작지? 이쪽이 크지? 이쪽이 크지? 그지? 맞아? A, R이 절대값이 1분의 작기 때문에 저 왼쪽이 커. 됐어? 그럼 여기다가 또 적어. 뭐야? 두 번째 게. B2가. Yeah. 그래서 AR이 8이야. B, 베타2가 AR인데 얘가 8이야. 그래서 알파1은 A 제곱. 알파2가 A제곱에 R제곱. 베타1이 뭐? 마이너스 A. 베타2가 AR.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또 여기다 집어넣어. 여기, 저, 조식에다가. 그래서 얘네에서 얘를 뺄 것, 밑에 더하는 거지. 마이너스 A, AR 분해. 그 다음에 A제곱 빼기, 아, 여기 A지. A제곱에 R제곱. 이렇게 되거든요. 그 밑에는 마이너스 A로 묶을까? 이렇게 마이너스 A로 묶어서 1 마이너스 R A제곱으로 묶어서 1 마이너스 R제곱 얘가 4 이렇게 되는 거지. 약분하면 마이너스하고 A하고 1 플러스 R이 나왔는데 얘가 4거든. 근데 여기 이렇게 되잖아.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R이 4야. 근데 4가 AR이 8이니까 넘기면 A가 마이너스 10이라서 정수가 딱 떨어져.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R이 얼마냐?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나와.
답이야. 이걸로 푸시면 끝. 이렇게 나오는 얘기. 얼마나 또 케바케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케이스를 다 해줘야 된다는 게 되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알파1이랑 베타3를 해서 여기다 집어넣어서, 여기다가 순서대로 집어넣으셔서 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만들어 놔야 될 거야. 아까도 기억나나? 첫 번째 항도 우리 쫙 전개해놓고 풀었지. 얘들아, 선생님이 느끼기에 수능 문제 한 문제는 이렇게 전개해놓고 푸는 문제가 나올 거야. 쫙 전개해놓고 거기서 맞춰서 케바케 한 다음에 하는 형태의 붙고 나옵니다. 선생님 생각은 그렇습니다. 잠깐 쉬었다 할게요.